어저께 윤석열의 신년 궤변에 부부싸움 한번 안 했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. 부부싸움 하셨어요? 전혀 안 했습니다. 안 했습니까? 김일관이가 이번에 명품 대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윤석열이 나와서 사과나 유감도 표시 안 하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대요.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딨어요? 말하라! 대문을 받고 지탄을 받고 지금 가택의 예금 상태에 있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김건희가 윤석열 위에 있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캐우는 애완견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저께 드러났습니다.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공직자가 되는 거고 마을이장도 마누라가 선불 대문을 받았으면 마누라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정상이지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김건희가 시킨 대로 어제 나와가지고 KBS에서 그것도 녹화방송으로 궤변을 드러났죠.